안녕하세요. 사찰벽화에 얽힌 이야기 하세빈입니다. 사찰에 가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벽화, 자연스럽게 스쳐가는 다양한 벽화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되어 있어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기만 할 뿐 물어볼 곳이 없어 돌아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절의 건축물에 그려진 사찰의 벽화 그림은 모두가 불경 속 내용이나 큰 발자취를 남긴 스님들의 일화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사찰 벽화에 얽힌 이야기에 소개될 첫 번째 사찰은 삼보 사찰 중 하나인 법보 사찰 해인사에 그려져 있는 많은 벽화들 중 대적광전에 그려져 있는 벽화로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무창무니 선사, 문수보살 친견설화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벽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라 때 선승으로 이름을 날린 무창무니 선사가 발심하여 중국 오대산으로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무창무니 선사는 어려서 출가해 무착이라는 법명을 받아 계율과 교학을 공부하여 장안 근교에 있는 종남산 운하사에서 화엄경을 배운 학승이자 선승으로 화엄종의 제4조인 진관의 제자였습니다. 무착선사는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산서성에 있는 해발 3,000m나 되는 봉우리돌로 둘러싸인 오대산으로 들어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자 100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식량이 떨어져 마을에 내려가 양식을 탁발에 올라오다 소를 몰고 가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모습이 범상치 않음을 보고 한참을 뒤쫓아가다 보니 전혀 보지 못했던 웅장한 절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문 앞에서 "균재야!" 하고 부르니 한 동자가 뛰어나와 속옷비를 잡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따라 들어가 노인에게 인사를 드렸더니 동자가 보통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아주 향기로운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노인이 묻기를 "자네는 오대산에 무엇을 하러 왔는가?" 무착은 답했습니다. "저는 문수보살을 친견하여 그 가호를 얻고자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말하길 "자네가 가히 문수를 만날 수 있을까? 자네 살던 절에는 대중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착이 답하여 말했습니다. 300여 명 되는 대중이 경전도 읽고 계율도 익히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떠한지요? 노인이 답하길 "전삼삼 후삼삼이요. 용과 뱀이 뒤섞여 산다네." 무착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새 밖은 어두워져서 무착은 노인에게 하룻밤 쉬어갈 것을 청하였더니 "애착이 남아있는 사람은 이곳에서 자고 갈 수 없네" 하고는 동자에게 배웅하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둑해진 길가에 나와서 무착은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노인에게 이곳 대중의 수를 물었더니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하시던데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물으니 동자가 큰 소리로 "무차가!" 하고 부르니 엉겹결에 "네!" 하고 답하자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고?" 하며 동자가 다그쳐 묻는 것이었습니다. 무착은 또다시 말문이 막혀 동자를 쳐다보며 "이 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묻자 동자가 답하길 "반야사라고 합니다." 하며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니 웅장하던 절은 금시에 간 곳이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동자도 사라지고 없는데 호공에서 한 귀절 개송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면상무진 공양구,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구리무진 토묘향,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심리무진 시진보,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무연무착 시진녀,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무니선사는 이렇게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서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무착은 더욱 수행에 힘써 앙산선사의 법을 이어받아 대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동짓날이 되어 팥죽을 쓰고 있는데
김이 무럭무럭 나는 죽 속에서 거룩하신 문수보살이 장엄하게 나타나서는 무착은 그동안 무고한가 하며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무착 스님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팥죽을 쪘던 주걱을 들어 문수보살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갈기는 것이었습니다. 문수보살은 놀래어 어이 무착, 내가 바로 자네가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하던 문수일세 문수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받은 무착 스님은 문수는 문수요, 무착은 무착이다. 만일 문수가 아니라 석가나 미륵이 나타날지라도 내 주걱 맛을 보여주리라 하고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문수보살은 쓴 꼬두박은 뿌리까지 쓰고 단 참외는 꼭지까지 달도다. 내 3대겁을 수행해 오는 동안 오늘에서 괄시를 받아보는구나 하는 말을 마치고 슬며시 사라져버렸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오대산 금강굴에서 기도를 하고 또 문수보살을 원불로 모시고 다녔던 무착이었건만 깨달음을 성취한 뒤에는 문수보살이 스스로 나타나셨어도 도리어 호령을 하고 주걱으로 얼굴을 갈긴 것이었습니다. 훗날 휘호로 붙은 이름 그대로 무착,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는 경지에 올라 다시는 문수의 모습에 끌려다니는 일이 없어 통쾌하기 이를 데가 없는 모습이며 사리분별을 떠나 진리를 체득한 선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찰벽화에 얽힌 이야기, 법보사찰 해인사 대적광전에 그려진 무착무니 선사 문수보살 친견설화 이야기와 관련된 벽화입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사찰벽화를 통해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재미와 의미까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 연인, 아이와 함께 사찰에 나들이 갈 때 가볍고 쉽게 옛날 이야기처럼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